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출판이 있었고 또 전시 준비가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백인 백작전 준비로 인해서 대단히 바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한가지게 일을 하고 싶지만 이미 이 내년 1월 초에 1월 7일 날 여러분과 함께 약속한 백인 백작전 전시 프린트 그뿐만이 아니고 며칠 전에 출간된 청춘방랑이란 책 청춘방랑이란 책이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책의 두께는 요만하고 청춘방랑 하는 책이 나와서 이 책의 사인회라든지 또 등에 판매한계된 업무 관련차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공부해야 되는데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착한 사진을 버려라에서 김홍희의 청춘방랑 이 책에 등장하는 사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잘 만들었죠? 대단히 이쁘고 크기가 제 손이 있으니까 손 크기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손바닥 크기만은 그래서 들고 다니기 용이하고 읽기도 좋고 근데 실제로 읽으면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진은 청춘방랑에 등장하는 사진들은 사실상 2020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막 40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40살쯤 되었을 때, 야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내가 이 사진을 해가는 데 있어서 사진을 끝없이 인생을 걸고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나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40 전으로 해서 전업을 하든지 큰 일을 동무하잖아요. 그때 저에게도 똑같은 것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거의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는 부산, 해가 뜨는 바다를 맨날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변산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야, 전라도 변산 땅에 해가 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뉘엿뉘엿 지겠습니까? 응? 내가 순식간에 지는 게 아니고 한 오후 2, 3시, 3시, 4시부터 뉘엿뉘엿 이렇게 해가 지는 거예요. 그 해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산을 그해 겨울 눈이 올 때마다 부산에서 7시간, 8시간 가까이 걸려서 그때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한 5시간 전에 도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시간 반쯤이면 변산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7시간 정도가 기본적으로 걸렸습니다. 그 변산을 가서 겨울 변산에 눈 온 겨울 변산을 촬영을 했었죠. 당시 제가 촬영했던 카메라는 니콘 D4라고 하는 카메라, 니콘 F4라고 하는 카메라였습니다. 슬라이드 원고를 써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고 슬라이드 원고로 일정한 색을 내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 또 그렇게 담겨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춘방랑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책이 그렇게 자그만하고 시집 크기보다 약간 큰 것 같아요. 높이는 한 시집 높이 되고 약간 옆으로 큰 책인데 아마 이 책은 무지무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전에 책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원하던 바만큼 독자들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좀 사그라들었던 책인데 이번 기회에 재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희의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수업하는 수업료 정도로 생각하시고 책은 여러분 정말 한 권씩
소장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드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내용도 제가 사진 소설이라고, 김홍희의 사진 소설이라고 제목했기 때문에 사진과 글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공부하는데 무지무지 도움이 될 거예요. 착한 사진, 제가 냈던 책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올 3월 달에 나온 사진 잘 찍는 법은 되게 이론서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론을 압축해놓은 한 권의 그 답안지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보나 예스 24, 알라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청춘방당 부디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뭔 사진이야? 뭐 한쪽은 시커멓고 말이지. 한쪽은 시퍼레 해가지고 뭐 저 전봇대가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보고 자, 이 사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의미론적으로 사진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의미를 물으면 전혀 답할 수 없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을 자, 이 사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정말 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뭔가 외롭고 여행하는 느낌이 든다. 왠지 쓸쓸하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는 논리적으로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느낀 바를 형용사를 사용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각기 느끼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여행하는 느낌이야. 왠지 쓸쓸해. 아, 저녁이 참 고요한 것 같다. 아, 푸른 창을 내다보는 저게 좀 추워 보인다. 추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각기 다 다른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재미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뭐 별 거 없어요. 가로수 나무와 사이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형체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도 않고 자동차들의 라이트들만 드러나 있습니다. 나무가 보이긴 하지만 나무를 정확하게 찍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정확하게 찍은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찍었다고 생각하되 뭐를 정확하게 찍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느낌을 담아놓은 거예요. 푸르고 푸른 10년의 하늘에 10년의 저녁 무렵에 자동차가 불을 켜고 지나가고 있는 광경. 이 광경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디지털이 아니에요. 슬라이드로 이 색깔을 내는 겁니다. 촬영할 때 이 색깔이 바로 끝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슬라이드는 촬영할 때 95%가 결정난다. 색도 95%, 밝기도 95%. 그냥 딱 찍는 순간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 뭐 후보정을 할 수 있다는 일이 여건이 없었던 거죠. 옛날 슬라이드 필름은. 이해되시죠? 디지털은 어떻게 찍어도 밝게 할 수 있고 밝게 찍어도 어둡게 가능하잖아요. 색조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슬라이드 필름은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크, 보십시오. 제가 찍고 제가 감동을 먹어서 좀 이상한데 그죠? 저기 보이는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각대를 들이대지 않고 손으로 손에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흔들리죠. 샷다를 누르면 샷다 로샷이고 샷다 속도가 되게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흔들리는 것을 이미 감안해서 찍는 겁니다. 흔들리면 어떤 그림이 될까? 이런 그림이 될 거야 하는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흔들리는 것을 생각하고 찍은 사진이죠. 그죠? 여러분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일부러 흔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하는데 흔들리지 않으면서 흔들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 나는 그냥 막 맨날 흔들어. 그게 작가의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흔들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의도에 따라서는 흔들기도 해. 이렇게 되셔야죠.
그죠? 그래야지 말이 성사가 되잖아요. 작가의 의도다. 그러면 아, 제가 왜 이렇게 흔들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청춘. 그죠?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젊은 청춘이 있는데 그 청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이게 금방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앞 자기가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일 수도 있고 탄탄대로일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그 기분을 드러낸다면 저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 그러면 김홍이는 안 흔들고 찍는 작가인데 예, 흔들고도 가끔 찍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왜 흔들었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답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어떻게든 이것을 보고 오시면 뭔가 아주 침잠된 푸른 세계에 갇혀있는 젊은 날의 나 자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왔어요. 저희 주유소인 것 같아요. 주유소. 주유소 옆에 영안방 같은 게 있나?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신주에, 전봇대에, 뭡니까? 전선줄은 그 횡하니 가로질러서 쏜살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약간 삐딱하게 찍혔어요. 그죠? 왜 저렇게 삐딱하게 찍었을까? 저는 삐딱하게 안 찍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항상 삐딱하게 안 찍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삐딱하게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 왠지 한쪽으로 쓸려 내려가고 자신의 중심이 없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떼밀려 갈 것 같은 청춘의 한날.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으로 그닥에 서 있는 어떤 청년, 김홍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산에 간 것은 항상 변산에 눈이 올 때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구름이 낮게 드리워지고 눈이 오면 색온도 하는 게 높아집니다. 파란색이 돌죠.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든지 옆에 잘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사진을 통해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대단히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철학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색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푸른색이 돌아요. 거기다 언더로 걸어요. 이해되시죠? 노출을 정상 노출을 쓰지 않고 언더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푸른색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푸슉푸슉하죠. 10년의 색이 드러나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화상, 그림을 파시는 오랜 연륜이 있는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20년 전에 제 작품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차, 김선생 푸른색 다루다가 죽은 작가들이 많아.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저 푸른색이 한 인생의 고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피카소도 한때 청색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거쳐갑니다. 푸른색으로 짙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걸 디디고 거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피카소처럼 김홍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10년의 푸른색을 다루고 건너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색을 다루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시대를 지나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보는 눈도 넓어지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30쯤 되었을 때 세계를 떠돌기 시작했어요. 20대 말부터 세계를 떠돌기 시작했고 30을 넘겨서 꽤 넘겨가지고 한국을 들어오고 다시 40줄에 푸른색에 빠져서 대단히 그 자기 정립, 자기를 추스리고 자기 정립하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유로운 사진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저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푸른색이 도는 그런 광경. 왠지 쓸쓸하고 사람 하나 없고 거기에 불은 켜져 있지만 들어오는 차 하나 없는 주유소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바다 보십시오. 그죠? 마치 잉크를 뿌려놓은 듯한 잉크물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바다입니다. 푸르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햇살이 아무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 하나 없어요. 그죠? 위에는 휘장이 걸려 있어서 천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늘을 가리고 있고, 그죠? 카메라는 숙일 만큼 숙이고 하늘은 가려져 있고, 예? 노출을 엄청나게 줄였기 때문에 라이트 밝은 부분만 겨우겨우 살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죠?
저의 젊은 날의 암담함 이런 게 여러분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 어떤 느낌이야? 그랬을 때 아, 뭔가 암담하지만 희망을 향해 가는 어떤 젊은 청년의 한 시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진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 전체를 가지고 또 평을 할 수 있을 때는 논리 정연한 평이 가능하겠죠. 그죠?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거는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공사 중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33.3km인가? 그렇게 돼 있죠. 새만금 저 길이가. 근데 이제 보통 이 촬영을 할 때 제가 낮에 차를 눈 온 그 변산을 돌아다니면서 헌팅을 합니다. 여기 와서 찍어야 돼. 여기서 어떤 그림을 찍고 다음 자리 옮겨서 저기서 어떤 그림을 찍고 다음 자리 옮겨서 어떤 그림을 찍고 이렇게 헌팅을 한 서너 군데를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형의 촬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끼어 있어야 된다. 눈이 와야 된다. 그렇죠? 언더로 찍어야 한다. 오바로 찍으면 안 돼요. 푸른색이 돌아야 물론 그렇게 깊은 푸른색은 돌지 않죠. 언더로 찍어야 한다. 그러면 낮에 헌팅해놨던 곳을 해가 치고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면서 찍습니다. 쫙 그 자리 가서 메카도 탁탁탁탁 찍고 색깔 딱 찍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볼 수가 있지 그때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쫙 한 오랜 간격으로 그 색깔을 찍어내고 다음 이동해서 또 찍고 다음 이동해서 또 찍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찍을 수 없죠. 해가 떨어져서 완전히 떨어지면 저 색깔이 또 안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의 캡션은 이런 겁니다. 이 사진은 캡션을 달았어요. 제가 불빛에게 물었다. 거기가 끝이냐? 불빛이 답했다. 여기가 시작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0쯤 됐던 사내가 불빛을 보고 가족을 저도 장가를 가서 애들을 다 키우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창 애들이 어릴 때 아닙니까? 20년도 전이니까. 그때 애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갑니다. 가는데 저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막 부는 겨울날에 불빛에게 물어봅니다. 오! 거기가 끝이가! 바람결에 그 소리가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 멀리 있는 불빛에서 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여기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죠. 불빛에게 물었다. 거기가 끝이냐? 불빛이 답했다. 여기가 시작이다. 40쯤 되면 인생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인생의 끝을 본 인간이 되는 거죠.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그때 인생이 뭔지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끝이 없구나, 인생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 나왔던, 20년 전에 나왔던 책의 표지가 이 사진이었죠. 지금은 표지를, 사진을 안 쓰고 그냥 청춘방랑. 이렇게만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이 책의 푸른 방랑, 청춘 방랑의 푸른 시리즈 중에 마지막 사진입니다. 다 마쳤어요. 이렇게 말해요. 캡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가게들이 있는데 가게까지 걸어 올라갔더니 가게의 주인들이 다 마쳤다고 이미 오늘 장사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갔던 길을 내려오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수고했다, 다시 내려가거라. 안 내려올 수 없잖아요. 응?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제가 청년 시절에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 거기서 만났던 마츠자키 선생, 거기서 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저의 성장 과정, 또 사진가로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 중에 겪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되게 단문으로 짤막짤막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느 챕터 내기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얘기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교보나 예스24 알라딘 이런 데다가 청춘방랑을 주문하고 주무십시오. 또 내일은 제가 일본을 갑니다. 일본을 갔다가 며칠 있다가 올 건데 갔다 오면 요 책 안에 있는 다른 유형의 사진들 다른 색깔을 사진들 여러분 오늘 사진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10장이 푸른 사진이잖아요. 그 다음은 5장이 나오는데 좀 노란 색깔을 띄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노래요.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붉은 색깔이 사진이 나와요.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어요. 푸른 거는 푸른 것대로 모아놓고 노란기가 있는 사진들은 노란기대로 모아놓고 빨간기가 있는 사진들은 빨간기대로 모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넘어가기가 용이해요. 파랗다가 노랗다가 빨갛다가 이렇게 현란하지 않고 푸르죽죽한 색으로 계속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넘어가고 다시 붉은색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편집을 용이하게 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독자가 보기에 편하게. 이 책은 여러분이 사진 공부하는데도 무지무지 도움이 되고 사진가로서의 자기 생각을 정리하거나 어떤 삶을 통해서 사진가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춘방랑 잊지 마시고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